올해 눈 소식이 유독 잦습니다. 내린 눈에 눈이 또 녹기 전에 또 눈이 내리고 한파까지 이어지면서 위험한 빙판길이 많아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노인들은 이렇게 길이 미끄럽거나 하면 넘어지게 되고 넘어지게 네. 되면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겨울철 낙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알아볼 낙상, 이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네. 주로 노인분들에게 많이 발생한다면서요? 맞습니다. 네네. 최근에 눈이 너무 많이 왔죠.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길이 엄청 미끄럽습니다. 병원에도 이런 환자분들이 정말 많아지시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하체 근육량도 많이 빠지게 되고 신체 평형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체 균형을 잡아주는 이 기능들도 많이 약해지게 되고 하필이면 골밀도도 낮아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한번 낙상을 했을 때 그 손상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보통 왜 노인들은 아무래도 근육량이 좀 줄잖아요. 네. 그리고 균형감각도 흐려질 수 있고요. 그래서 낙상이 쉽게 잘 미끄러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 질환으로 갈 수 있다면서요? 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 몸을 어떻게 쓸 수 있는 능력들이 충분하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1년 들어갈수록 신체 기능이 한 2% 정도 퇴화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신체 기능이 퇴화하는데 하필이면 골밀도가 아까 낮아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골밀도가 낮아지게 되니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골의 샤프트라고 얘기를 하는 긴 뼈의 중간 정도를 다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육이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넘어지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하다 다치거나 이런 큰 동작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네. 이런 골단 부분들보다는 관절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다칠 확률이 더 높아요. 네. 이렇게 깨끗하게 그냥 뼈가 부러지게 되면 붓기도 훨씬 더 쉬워지게 되는데 관절이 옆에 겹쳐져 있거나 네. 아니면 옆에 뭐 신경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신체에서 움직이는 구조들이 다치게 되기 때문에 노년층의 낙상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골밀도가 낮아지게 되면 그만큼 뼈가 부러졌을 때 회복되는 것도 훨씬 더 어렵다는 뜻이 되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후유증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우리가 넘어지면서 자주 다칠 수 있는 부위도 있다고 하던데요. 주로 어떤 부위를 많이 다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림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보통 넘어지는 자세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엉덩방아를 찢는 경우가 가장 많겠죠. 네. 그때 가장 많이 손상되는 부분들이 척추의 골절이라고 하는 정확하게는 압박골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또 어디에 충격이 가게 될까요? 고관절이 부러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세 번째는 넘어지면서 내 몸을 지탱을 하기 위해서 손목으로 또 받치게 되는데 이 손목을 다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근데 아까 잠깐 우리가 네. 언급했던 것처럼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팔 자체의 뼈를 다친다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손목 자체의 뼈를 다치게 되기 때문에 이 손목의 구조는 훨씬 더 섬세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관절이랑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다치게 되면 회복이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고관절뿐만이 아니라 보통 이제 꼬리뼈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천추 그리고 네. 그 밑에 있는 밑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엉덩이를 찧으면서 밑추의 골절, 꼬리뼈의 골절이 생겼을 때 이 부분들도 통증이 정말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척추의 압박골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척추의 압박골절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골절이라고 얘기를 하면 뼈가 똑 하고 부러지는 것들을 생각하기 네네. 쉬운데 네. 척추가 주저앉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위에 뼈가 네모 반듯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골다공증이 있거나 아니면 수직하중이 너무 과하게 나타났을 때는 안쪽에서 뼈가 찌그러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보기만 해도 아프네요. 있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압박골절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상자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자 안쪽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위아래로 눌렀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근데 상자에 안에 있는 내용물이 좀 빠진 상태에서 위에서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자가 찌그러지게 되겠죠. 네네. 자, 이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통증도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겠지만 이 상자가 찌그러지는 것들에 따라서 뒤쪽으로 내려가는 척수나 아니면 신경근이나 이런 신경가지들을 자극을 한다면 이제 해당하는 부위들의 신경학적인 증상들 그리고 후유증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남게 되고 그다음에 이 척추라는 게 우리가 또 깁스를 한다고 아니면 수술을 한다고 잘 붙일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벽돌이 앞에서 하나 빠져나가게 되면 위아래에 있는 분절들이 훨씬 더 불안정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후유증도 훨씬 더 크게 남게 되는 네. 거죠. 네. 아, 정말 그 낙상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니, 갑자기 이런 말 들으면 네. 이렇게 허리에 손이 가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협박골절은 통증이 그렇죠. 어마어마할 네네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러졌다고 해서 다 그 뼈가 이제 넘어졌다고 해서 다 이제 부러지는 건 아닐 텐데 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제 부러졌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증상이라는 게 좀 있습니까? 네, 척추의 압박골절 제가 사진 한 가지를 더 보면서 네. 이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들이 척추 압박골절의 전형적인 실제 환자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요추 1번, 그리고 요추 12번, 흉추 12번, 그리고 흉추 11번. 자, 지금 보면 요추 1번 같은 경우에는 네모 반듯하게 뼈의 모양을 잘 가지고 오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자가 찌그러지는 것처럼 많이 내려앉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골절이 생겼을 때 이렇게 척추 압박 골절 그리고 뭐 고관절의 골절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통증은 아주 극심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골절과 다른 신경학적인 문제들의 이제 차이점을 본다면 네. 골절이 있을 때는 가만히 누워서 내가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는 통증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대신에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손목을 짚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다리로 일어서서 고관절에 하중을 주려고 할 때 이렇게 힘이 가해질 때 통증이 아주 극심해진다는 그런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뜨끔하면서 다시 또 주저앉고 한 5분 정도 지나면 누가 그랬냐는 듯이 통증이 다시 또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척추의 압박골절이 우리가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네.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이런 증상들과 정말 혼동되기가 쉬워요. 저희도 이제 긴가민가 하다가 검사를 해가지고 알아낸 경우도 상당히 그렇게 많은데 네. 압박골절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면 디스크나 신경 쪽에 문제가 있다면 엉덩이나 다리까지 타고 내려가는 이런 증상들이 있을 텐데 척추 압박골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띠 라인까지만 통증이 나타나는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숨을 쉴 때 아니면 내가 기침을 할 때 아니면 뭐 화장실에서 큰일을 볼 때 복부에 압력이 가해질 때 이때 통증이 아주 극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들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심하게 아프다. 그럼 병원을 가시겠지만 네. 약간 잔골절이다 그러면 괜찮아 뭐 이러면서 일상생활을 또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러다 보면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정말 문제가 네.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집 안에서 네. 노인들의 낙상은 사실 집 안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가요? 예, 좋은 지적이세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 낙상이라고 하면 대부분 네네. 밖에 나가서 미끄러운 길에 넘어지면서 주저앉으면서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상 환자군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들은 의외로 집 안에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집이 미끄럽다든지 네. 아니면 뭔가 물건에 이제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가장 대부분인데 제가 순서대로 정리를 네. 한번 해가지고 왔는데 이 네.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것들이 침대에서 일어나면서예요. 보통 어찌라잖아요. 맞습니다. 네. 침대에서 일어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신체 기능이 아직까지 준비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보통 새벽에 한 번씩 꼭 깨세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다라는 표현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네네네. 자, 두 번째는 문턱에 넘어져서 걸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문턱이라면 뭐 높아봤자 한 1에서 1.5cm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근데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이 문턱인데
내 몸이 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내 마음처럼 그렇게 움직이지가 않는 거죠. 평소 때는 잘 움직여주는데 내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이럴 때 하면서 중간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 번째 경우가 이제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화장실도 미끄러운 경우가 많죠. 네. 보통 이제 욕조에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미끄럽거나 화장실의 타일이거나 아니면 물기에 젖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었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었죠. 화장실에서 우리가 뭐 힘을 주고 변기에서 일어나는데 순간 어찌라면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소 때 이제 심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이 심폐 기능이 약한 상태에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어찌라면서 넘어지는 경우에 또 다치는 경우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거실 그리고 계단, 집에 있는 계단들 이런 것들에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 가지 주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거실 같은 경우에 새로운 뭔가 물건을 가져다 놨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낙상으로 인한 골절의 경우에는 한방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좀 어떤 식으로 어떤 치료를 하면 효과가 좋나요? 네, 결국 골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증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증 치료를 먼저 우선을 해주게 됩니다. 보통 침이나 약침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극심한 통증들을 먼저 다스려주게 되는데 이후에는 우리가 한약치료를 통해서 결국 골절이 생겼을 때는 파골세포라는 뭔가 찌꺼기들을 없애주는 이 세포들을 활성화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조골세포라고 하는 뼈를 붙여주는 세포들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활성화 시켜주는 한약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낙상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한방에서 치료하는 방법 좀 동영상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보실까요? 네. 네, 보통 이 연령대가 가장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70대, 80대 되는 어르신들은 알아서들 조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밖에 활동들을 많이 이제 좀 줄이시게 되는데 네네. 딱 5, 60대의 환자분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살짝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한 달 정도 통증이 계속 제어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오셨던 그런 환자분이셨고요. 지금 보면 일반적인 디스크보다 훨씬 더 등 쪽에 가까운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통증의 부위가. 일반적인 디스크는 보통 허리에서 엉덩이, 다리 쪽으로 내려간다면 지금 이 환자분은 흉추 12번 그리고 요추 1번, 2번 쪽에 흉요추 연접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요. 보통 이렇게 뼈는 어느 정도 붙어있는 상태였지만 보통 이렇게 낙상이 발생을 하고 후유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골반이 틀어지게 되고요. 지금 골반을 바로 맞추는 추나요법 사용 중입니다. 이게 골반의 균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골반의 균형이 내 하체의 기능을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통증뿐만이 아니라 내 골반이 틀어지면서 디스크도 발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내려가는 신경도 압박하는 협착증도 더 심해지게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기법은 허리 쪽에 굳어있는 척추 주변의 근육들이 이완시켜주는 기법들입니다. 한쪽과 그리고 반대쪽까지 같이 추나요법들을 같이 시행해보세요. 시원하실 것 같아요. 네, 시원한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내 몸이 유연해야만 넘어지지도 않게 되겠죠. 네. 네, 신체 기능들이 현대인들은 거의 다 이제 운동 부족이라고 봐야 되겠죠. 많이 굳어있는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약침이라는 치료법들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은 척추 주변의 근육들 그리고 인대들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정확한 부위는 이제 극간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쪽에 들어가서 염증을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혈류순환을 자극시켜주고 신경의 세포가 예민해져 있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완화시켜주는 것들이 침치료 그리고 약침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척추 옆에 있는 기립근이겠죠. 여기까지 치료를 완료하게 되는 그런 치료법들이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치료법 만나봤고 앞서 좀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이제 골다공증이 이제 낙상사고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고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림으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뼈는 우리가 생각보다 전부 다 단단한 구조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고를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겉에 있는 피질이라는 부분들은 되게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쪽은
해면질이라고 해서 수질은 되게 성글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사골을 우리가 처음 가지고 왔을 때는 되게 단단하고 묵직하죠. 근데 한두 번 정도 끓이고 나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처럼 해면질이 송송송송 구멍이 뚫리게 될 거예요. 자, 골다공증을 봤을 때 한 50대를 넘어서게 되면 20대에서 30대보다 한 30% 정도 골밀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칼슘만 복용을 한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그다음에 균형 잡힌 식습관, 이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겨울철 노인 낙상에 대해서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우 리포터 오늘 클라이밍 소식 정말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혈압이 올라가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일단 이제 땀이 나지 않고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피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공식품 섭취를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네. 하고요. 채소, 과일을 많이 섭취하셔서 저염식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매일 빠르게 걷는 게 좋은데 한 30분 정도 땀 날 정도로 걸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추운 날씨 혈압 올라가지 않도록 네. 신경 쓰셔야겠어요. 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